이제 더 이상 널 데가 없네? 응, 너가 다 널어야지. 영상을 두 장만 찍어줄 수 있어요? 아, 네네. 오늘 날이 좋아서 매트가 잘 마를 것 같아. 자외선 소독으로. 본인이 원하던 패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됩니다. 아, 물이 많이 들어있네. 어? 너무 세게 했나? 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밀 때 주세요. 갖다 놓고. 잠깐만 친구야, 나와보렴. 걸레가 두 개뿐인가? 선생님, 걸레는 두 개뿐이에요? 네. 아. 이거 머리카락을 좀 주워야겠어. 머리카락이 잘 안 빼지네. 여기 자주 오세요? 반년밖에 안 왔어요. 20번 정도. 반년에 20번이면 매주 아닌가요? 강아지가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분들 추천을 좋아해서 잘해봤어요. 너무 좋아져서 매일 요새 면접도 보고 이제 힘들긴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여기 그러니까 따로 코스가 없어. 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르면 네, 다시 아, 네.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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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쿠쿠. 쿠쿠. 다 쿠쿠. 아, 쿠쿠. 저런다. 어이, 저러네. 쿠쿠 하세요.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쿠쿠야. 야, 조금 물부터. 지금 더운 건 더운지 물 엄청 마시는데? 먹어 일단.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똥꼬도 닦고, 배째기도 닦고. 다
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했어. 한 잔 더 가져야겠다. 응. 에이 시원해. 요즘 유행하는 거 부르세요? 아, 그 고양이 부르는 거? 네. 마아 마아. 눈도 안 뜨는데? 쟨 갤 수도 있어. 나가면 안 돼. 대단주가 잡아왔어. 얘 왜 엄청 빨라요? 도망갔네. 네. 아, 놀래라. 오 대표가 마시던 물에 강아지 털 들어있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잘 씻고 와가지고 왜 그래? 발 왜 그렇게 해? 어메, 안 돼. 친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똥 맞고 있었어. 엄마, 스키야, 스키야, 스키야. 들어와, 들어가. 옆으로 마시지. 어? 물에 들어가 있는데? 물에도 있어. 아씨, 괜찮아. 아, 위치가 있군요. 네. 어, 앉아 있고 뭐야? 아, 여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친구 나오세요. 어휴, 친구야. 그런 거 그런 거. 이거 건가요? 네, 좀 닦아줬어요. 닦아줬어요. 아, 귀여워. 동생. 가만히. 오. 야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야, 나 30분에 세탁소 들어갈게요. 네. 아. 소독약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고 청소. 짧다 이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호수가 짧아. 네, 한 번도 버려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더 착하지. 세상을 너무 쉽게 산 애들은 버릇이 안 좋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제. 야, 우후! 야, 어, 야, 스카. 뭐하냐 너? 맨날 거를 못 버렸어. 거의 오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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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너무 밝고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해 주셔서 음료도 마시고 하면 다 친구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가 이제 뭐 음료 파는 거, 굿즈 파는 걸로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카페 같이 이용해 주시면 친구들한테도 좋죠. 여기 봉사활동하는 것도 센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입양률이 되게 높다고 해가지고 올 때마다 다른 아이들을 놀 수 있는 기회가 새로운 친구가 놓고 싶으면 오세요. 이게 봉사라기보다 약간 더 힐링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멋있어. 야, 멋있어. 앞으로도 여기서 봉사활동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네. 시간 날 때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죠. 이 친구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사랑받게 자원봉사자고 같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또 꼼꼼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주셔서 되게 하시는 모습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고도 다른 데서도 봉사한다고 하셔서 훌륭하신 봉사자분들이랑 그리고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